공격을 당합니다.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네요. 하이나는 종종 다른 포식자를 따라가며 먹이를 훔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더 큰 포식자와 자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나들이 막강한 사냥꾼들과 맞서며 곤경에 처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들개 대 하이에나.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들개가 사바나에서 협동 사냥하는 기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 사냥 여행에서 사냥 성공률은 최대 4분의 3이죠. 아프리카 들개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아프리카 최고의 사냥꾼으로 칭찬받는지 알게 될 겁니다. 큰 먹이를 사냥하려면 무리 구성원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죠. 턱은 최대 제곱미터당 24만 킬로그램의 강력한 물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기는 육식동물이며 아프리카의 야생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의 주요 먹이는 작은 포유류이지만 메뚜지, 영양, 심지어 버팔로와 같은 더 큰 포유류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토마뱀, 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도 먹죠. 공주에 몰려도 날카로운 볼을 휘두르며 적에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영행의 결단력으로 인해 들개들은 머뭇거리며 물가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망설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 지역은 하마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행의 맹렬한 저항은 하마마저도 경계하게 만들었죠. 얼마 후에 저는 영양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포시자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악어이지요. 이 들기들은 누 두 마리를 줬다가 그중 한 마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떠돌이 개들은 어미와 새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죠. 어린 누우는 부상을 입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픈 야생 개들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들개와 하이에나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식량이 충분하다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들은 식량을 두고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이에나와 아프리카 들개의 상대는 똑같이 치열합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과학자들이 거의 완벽한 기술을 갖춘 최고의 동물로 간주하는 포식자입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전문 포식자도 사냥에 성공하는 비율이 약 30%에 이릅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들개의 경우 이 비율은 대략 80%죠. 하이에나는 들개떼에 둘러싸여 그대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약합니다. 계속해서 들개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하이에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야생의 자연 세계에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양측의 전투원 수호에 있을 겁니다. 벨기는 먹이를 두고 하이나와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틈을 찾으면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을 제거하기 위해 이점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깨무리는 어미 하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회복력과 다년간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어미 하이나는 개 무리의 공격을 대부분 피했습니다. 들깨떼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이나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 무리의 떠돌이 개들이 침입자에게 돈이 되는 고기 조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공격을 받자 하이나 두 마리는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는 들깨들이 미쳐서 기리는 하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공격을 날립니다. 이는 남의 밥을 훔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웅덩이에서 하이나와 야생견의 놀라운 상호작용입니다. 이 하이나는 들깨들의 먹이를 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체 들깨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하이나는 물속으로 밀려들어 해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온화한 처벌. 들깨무리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하이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쪽 귀도 잃었습니다. 표범 대 하이에나. 표범은 가족 중 일부 큰 고양이과보다 작지만 진정으로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사냥 전술을 가진 종이죠. 그러기 위해 표범은 민첩성과 아주 잘 기어오르는 능력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먹이에게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먹이를 잡습니다. 스토킹부터 먹이 사냥까지의 전체 과정은 1분 남짓 걸립니다. 그런 다음 표범은 조심스럽게 먹이의 몸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서 먹습니다. 야생에서 하이나는 사냥꾼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상대죠. 게다가 표범은 종종 하이나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먹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죠. 표범은 다른 보시자로부터 먹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나를 만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죠. 표범은 하이나를 물리치려고 애쓰는 대신 적을 먹이로부터 멀어지게 유인하여 팀원들이 먹이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이나는 정석으로 악명이 높으며 표범과 같은 더 큰 포식자로부터 먹이를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무리는 큰 고양이의 먹이를 훔치려고 재빨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하이에나는 표범들에게 식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죠. 두 명의 포식자가 먹이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서로 공격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사슴 시체를 잡아서 나무 위로 옮기려고 했죠. 그러나 표범은 하이에나에게 먹이를 빼앗겼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표범은 청소부에게 훔쳐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먹이를 큰 나무에 숨깁니다. 우연히 큰 고양이는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던 아래 땅에 먹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뛰어난 반사신경, 속도, 민첩성을 갖춘 표범은 하이에나가 먹이를 빼앗아 가기 전에 먹이를 구해냈습니다. 표범과 같은 대부분의 육식동물은 음식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먹이를 줬는 것은 좋아합니다. 표범은 멧돼지 굴에서 먹이를 끌어낸 후 먹이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가 나타납니다. 표범으로부터 멧돼지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였네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멧돼지를 스스로 데려가고 싶어하는지 궁금하시죠? 표범은 힘과 인내력으로 흑멧돼지를 땅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하이에나가 나타났는데요. 그 때문에 표범은 잠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는 멧돼지가 사냥꾼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났는데 도움이 되었죠. 흑멧돼지 하이에나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송곳니로 표범에게 힘차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라이언스 대 하이에나. 사자는 종종 모든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5마리의 큰 고양이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사냥에 성공한 경우 10번 중 한 번에 불과하죠. 라이언스는 점점 포식자로서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고양이과 종은 사냥 성공률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이죠. 사자에게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먹이를 선택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놀게 될 수도 있죠. 많은 포식자들이 그들과 맞서면서 끔찍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자연계에서 두 마리의 높은 수준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량 싸움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쓰라린 라이벌이 되죠.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입니다. 사자는 사바나의 최고 포식자이죠. 그들은 주로 누, 얼룩말, 물소와 같은 크고 중간 크기의 먹이를 사냥합니다. 한편 이 동물들은 종종 하이에나의 주요 먹이가 되죠. 따라서 양측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하이에나는 다른 포식자가 남긴 먹이를 자주 먹는 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포식자, 일반적으로 사자에게서 먹이를 강탈하는 것으로 전문을 하는 갱단을 형성합니다. 하이에나는 사자의 라이벌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최대시속 60km에 도달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죠. 따라서 하이에나는 속도면에서 사자와 맞먹을 수 있고 실제로 사바나를 가로질러 사자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에나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집단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종종 경쟁 관계에 있지만 두 종은 공존할 수도 있죠. 그들은 큰 고양이의 식사를 여러 번 강탈했습니다. 이제 어린 하이에나 한 마리가 다 큰 수컷 사자 두 마리에게 위협을 받고 있죠. 뒷다리는 부러진 것으로 보이며 이제 하이에나는 앞다리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팀원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